짜장면 먹으러 가자. 오늘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자장면, 그것도 조금 더 비싼 간짜장을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끓는 물에 면과 건더기 스프를 넣고, 봉지 뒤에 5분이라고 써 있으니까 5분간 삶을게요. 그 사이 프라이팬에 같이 들어있던 기름 스프를 넣고 돼지고기를 볶아요. 전 집에 있던 얇은 삼겹이라 후추만 살짝 했어요. 돼지고기가 조금 익은 듯 하면 간파 넣고 볶아주세요. 물론 그 사이 면도 끓여주고, 양파가 살짝 투명해지면 애호박도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. 여기에 면수 두 국자 넣어주세요. 그리고 분말 스프도 끓여주고요. 녹말물은 따로 넣지 않아요. 그래서 간짜장품으로 됩니다. 이제 면을 건져 그릇에 담아주세요. 짜장 소스도 조금 졸여졌으면 완성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비벼 맛있게 비벼 누가 인스턴트라 할까요? 완전 감쪽 같아요. 짜왕으로 해서 면이 진짜 수타면 같은 느낌이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간짜장 보고 대성공! 정말 맛있게 한 그릇 뚝딱 했어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는 일본 가정식의 일소팁이었습니다.